그런데 이걸 잡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칼리브레이션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에요. 요 지표들은 되게 말들이 많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이걸 잡아야 된다, 저걸 잡아야 된다. 다들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절대적인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혼란스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절대적인 수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준점이 되는 건 이거예요. 색, 영역, 컬러,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sRGB나 Adobe RGB를 선호합니다. 왜 선호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sRGB나 Adobe RGB는 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컬러 스페이스예요. 근데 만약 내가 여기다가 프로포터 RGB니 엘스타니 이런 걸 쓰겠다 그러면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갖추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너 프로포터 RGB도 몰라? 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서 주셔야 돼요. 내가 프로포터 RGB로 작업을 한 파일이 있으면 그걸 남한테 줄 때는 최소한 sRGB나 Adobe RGB로 컨버팅해서 주셔야 돼요. 그게 사진가의 품격이고 예의예요. 나는 Adobe RGB가 지원되는 모니터에서 멋있는 컬러를 보고 있지만 보는 사람도 그런 조건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sRGB로 변환해서 주시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핸들링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sRGB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sRGB가 처음 만들어진 건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왜 걱정? 예.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맥킨토시를 만들면서 DTP라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책상 위에 퍼블리셔, 출판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디지털적으로 색을 재현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세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파일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ICC라는 프로파일 개념을 만들고요. 그걸 이용해서 색공간, 아이디어란 색공간인 sRGB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sRGB는 뭘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256 곱하기 3개의 채널, 레드, 그린, 블루, 아주 아이디어란 값이에요. 왜 아이디어라냐면 256은 2의 몇 승이죠? 8승이에요.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2의 8승이 얼마나 매력적인 숫자인지. 2는 1비트고요. 2의 8승은 1바이트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글자를 나타내는 최소단위예요. 엔지니어들 이런 거 광분해요. 오! 맞아 떨어져. 근데 실제로 사람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맥시멈 컬러, 인접한 두 컬러를 비교했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맥시멈은 1600만 가지 색상,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이에요. 그래서 그걸 적용한 지표가 이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장비는 최소한 sRGB가 지원돼야만 총천연색을 쓴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sRGB를 기준점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볼지 모르는 데이터를 보낼 때 제일 좋은 건 sRGB인 거예요. Adobe RGB는 애플이 이거를 확장하려고 보니까 프린트를 해보니까 녹색이랑 노란색이 잘 표현이 안 돼. sRGB가. 왜? sRGB는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빛으로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염료로 했을 때 나오는 녹색과 노란색이 재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노란색이나 녹색은 종이가 약간 미색이 깔려있기 때문에 약간만 잉크를 더해줘도 아주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확장한 게 바로 요거예요. Adobe RGB.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이 두 가지로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인쇄나 이런 목적으로는 Adobe RGB를 주면은 알아서들 다 해결하고요. 뭐 프로젝터나 모니터나 이런 데 볼 때는 그냥 sRGB를 써주면 알아서들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색온도 6500K빈도. 아 왜 6500이야? 6300이면 안 돼? 6200이면 안 돼? 실제로 그 차이를 눈으로 구별하시려면 되게 힘들어요. 딱 놓고서 이거 6300, 6250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두 개가 비교될 때만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왜 6500을 쓰냐면 이 색온도라는 개념은요, 물리적인 지표에서 온 건데 태양의 표면 온도가 6500 켈빈도예요. 태양이라는 흑체가 스스로 빛을 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6500 케빈도의 표면 온도를 가지고 방출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인간은 진화되어 왔어요. 인간이 보는 가시광선은 바로 6500 케빈도가 필요한 화이트 포인트로 보이는 환경에서 수천만 년 동안 진화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흰색은 6500 케빈도가 맞아요. 나는 6300이 맞는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진화됐지만 각각의 그 생물학적인 특성은 다르거든요. 생명도 있고 색약도 있듯이. 그런 조건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표준점으로 삼고 있는 건 요거예요. 평균을 내면, 1억 인구를 평균 내면 최대한 요거에 수렴해요. 그래서 이 수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밝기. 이거는 약간 함정이 있어요. 주변이 밝아지면 같이 밝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주변이 어두워지면 같이 어두워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20 캔들라를 쓰는 이유는 대다수의 모니터 제조 회사들이 120 캔들라일 때 모든 총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80 캔들라를 썼어요. 왜? CRT 모니터는 밝기가 120 캔들라까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요즘 나오는 LED나 이런 모니터들은 밝기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120 캔들라로 쓰게 되면 다양한 색깔을 재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또 하나, 예전에 만들어진 80 캔들라의 기준은 서양 사람들 눈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갈색 홍채를 갖고, 짙은 갈색 홍채를 갖고 있거나 검정색에 가까운 홍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80 캔들라 너무 어두워요. 정말 답답해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자기 집에 모니터 80 캔들라로 낮춰놓으시면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은 위에 형광등을 이용해서 꽤 밝은 공간을 사용해요. 왜? 우리 눈이 그래서 그래요. 서양 사람들 중에서 파란 눈이나 밝은 회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들어오면 선글라스 써야 돼요. 걔네들이 실내에서 선글라스 쓰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눈이 부셔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밝기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20 캔들라가 가장 일반적으로 편안해요. 그래서 모르시면 외워서 쓰시면 돼요, 이 수치를. 그레이 감마. 그레이 감마는 실제로 얘기를 하면요, 내가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 표준이에요. 이래야만 다른 장비에서도 정상적인 톤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2.2 감마로 평균화 됐어요. 근데 약간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HDR로 전개되면서 2.2 감마가 2.4 감마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표준안이 지금 HDR의 표준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2.2 감마를 쓰는 2.4 감마를 쓰는 놈이고요.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감마라고 해서 2.2 감마와 2.4 감마를 섞어 쓰는 형태예요. 근데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니까 사진에서는 아직까지 무조건 2.2. 그리고 외워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레이 밸런스는 말 그대로 중성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색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할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블랙 앤 화이트는 우리가 봤을 때 색깔이 좀 끼면 바로 색깔 낀 걸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칼라 사진에서 약간 붉게, 약간 푸르게 끼는 거는 인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색깔을 맞출 때 두 개를 같이 맞추는 건 정말 힘드니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로 그레이 밸런스를 잡아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색깔을 잡아놓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지표의 전부예요. 모르면 외워서 쓰시면 돼요. 이게 계속 나와요. CMS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을 하던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하던 똑같이 물어봐요. 그럼 그때 모르겠으면 그냥 이걸 대입해서 쓰세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데 가서도 대입하고 다른 데 가서도 대입하고 다른 데 가서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스탠다드예요.